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우입니다. 최근에 저번 저의 아침 모습을 담은 영상을 찍으면서 저처럼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집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집에서 예쁜 영상을 담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아주 예쁘게 잘 정돈된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사를 몇 번 다니신 분들이라면 전에 쓰던 가구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 보니 가구 컬러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집에 따라서 올드한 느낌을 가진 집도 있겠죠. 실내 스튜디오처럼 딱 정돈된 톤과 조명을 갖추고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최대한 요즘 같은 시기에 집에서 예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말고도 좋은 팁들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빛입니다. 조명을 구매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집집마다 채광이 가장 잘 드는 시간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해가 중천에 있을 때는 드라마틱한 빛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오전 시간이나 해질녘 이때처럼 해가 기울었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강한 빛을 이용하면 이렇게 실루엣을 표현할 수도 있고 조명을 친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포커싱입니다. 집에 보여주기 싫은 예쁘지 않은 것들을 아웃포커싱 처리하여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딱 보여줄 때 사용하면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찍고자 하는 피사체는 가깝게, 배경은 멀게, 지금처럼 촬영할 때의 각도를 찍고자 하는 피사체의 높이와 비슷하게 찍으면 배경이 자연스럽게 멀어져서 아웃포커싱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정리정돈. 특히 아까 첫 번째 강한 태양광 아래에서는 영상 속에 먼지가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촬영 전에 청소와 먼지 털이는 필수. 자, 그럼 빛도 준비되었고 카메라 세팅도 끝났고 방도 다 치웠습니다. 근데 이제 뭘 찍죠? 어떤 걸 찍으면 더 예쁘게 나올까요? 밋밋한 물체보다는 복잡한, 불투명한 것보다는 투명한, 유광 스틸로 된 물체나 유리잔에 담긴 얼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 외에도 안경, 수저, 접시 등 한번 찾아보면서 찍어보는 재미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걸 찍어야지 예쁘게 나오는지 알았으니 어떤 색을 찍어야 하는지도 한번 찾아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컬러 조합은 모노톤의 포인트 컬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금 영상처럼 말이죠. 가장 실패 없는 컬러 조합이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채도가 높은 차 종류나 커피 같은 걸 찍으면 색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촬영을 예쁘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간단한 보정을 해봅시다. 영상 색 보정은 정말 깊이 파면 팔수록 복잡하고 어렵지만 간단하게 MSG를 첨가하는 느낌으로 살짝만 건드려 봅시다. 프리미어에서 컬러 커브 옥선으로 가서 영상의 가장 어두운 부분만 블랙으로 살짝 올려봅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블랙을 올릴 때 다른 중간 톤과 밝은 톤이 변하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고 블랙만 살짝 올리는 겁니다. 블랙이 살짝 밝아짐으로써 약간 빛바랜 감성적인 느낌이 연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색온도나 채도 이런 원하는 색을 추가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앞서 말한 팁들을 한번 활용해 볼까요? 예를 들면 저런 수납장에서 어떤 물건을 꺼내는 장면을 연출해 봅시다. 빛이 잘 드는 시간에 정리된 환경, 얕은 심도에 모노톤과 포인트 컬러, 마지막 보정까지. 어떤가요? 한번 하나씩 빼볼까요? 빛이 평범한 시간, 정리가 안 된 환경, 정리되지 않은 컬러, 여기에 포인트 컬러까지 없다면 차이가 크죠? 자, 이렇게 오늘은 집에서 어떻게 하면 예쁜 영상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요즘같이 집에서 보내는 일상을 한번 드라마틱하게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 외에도 좋은 팁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집에서 감성적인 영상을 찍어보았다였습니다.